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도내 항포구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포구는 정식 물놀이 장소가 아니라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밤 시간대 항포구에서 다이빙 등 물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폭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시국을 맞춰가지고 다 같이 여름휴가 놀러 왔습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물이 너무 맑고 물고기도 많고 고동도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곳곳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수심이 낮을 때는 다이빙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20명, 10명 정도 남아보세요. 뭐 만들 경우에는 피서 못하시는데 조금씩 착용하고 안전 기관해라 이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밤 시간대입니다. 저녁 근무 시간이 끝나면 안전요원은 더 이상 상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북적이는 제주 시내 또 다른 폭우. 멀리서 달려와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조명에 신나는 음악을 켜놓고 묘기까지 부리며 다이빙을 선보입니다. 벽면에 있는 밧줄을 잡고 올라와 뛰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여러 명이 동시에 몸을 던지기도 하면서 아찔해 보입니다. 해당 폭우는 어선들이 오가는 곳으로 다이빙이나 수영 등 물놀이가 제한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사이에도 항포구를 찾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위험해 보입니다. 항포구에서는 선박과 주위 시설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밤에는 물의 깊이나 장애물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달 제주시 월령포구에서는 1.5m의 낮은 수심에 다이빙을 하던 물놀이객이 크게 다치는 등 도내 항포구에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밤낮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50여 건으로 이로 인해 16명이 숨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